우리가 아는 바다의 토란 365일 든든한 보약 반찬 장아찌 열전 선미자 선생님의 저염 장아찌 물로 만드는 장아찌 요리 토마토 장아찌 시작해 주십시오. 와, 토마토 너무 좋아요. 자, 야. 토마토 장아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장아찌가 되지? 그러니까 저도 토마토가 이제 연간 12,600톤이나 생산을 한대요. 그 이유가 이게 익혀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양념으로도 그렇죠. 먹고 하는데 저도 장아찌로 한다? 오, 굉장히 생소합니다. 선생님, 이게 예측이 됩니까, 맛이? 예, 토마토는 소금도 잘 맞지만 간장향도 참 잘 어울려요. 자, 토마토 장아찌 시작합니다. 먼저 토마토는 꼭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꼭지를 좀 따주시고요. 꼭지의 반대편 방향, 요거를 10십자로 이렇게 그어줘요. 그을 때 최대한 좀 얇게 넣으세요. 10십자를 낼 때 본인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만큼 들어가면 과육이 여기서 찔리겠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왜냐? 과육까지 건드리면 나중에 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나오죠. 흘러나오면 장아찌물이 탁해져요. 탁해지고 네. 약간 부패 확률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또 부패.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토마토가 익어갈수록 뭐 의사들은 파래진다고. 그죠. 이게 그 이유가 토마토가 그만큼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16세기에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제 남미에 가서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페인의 괴혈병 환자의 숫자가 확 줄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토마토에 비타민 C, 즉 그렇죠. 아스코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괴혈병을 해결해 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